오늘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항공주에 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그 화요일 밤에 유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사실 이제 전일 국내 시장에서도 항공주들이 장중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서 3~4%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어쨌든 이 어떻게 보면 원유가 떨어지면서 이 원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효과가 나오기보다는 유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더 크게 확대 해석이 되면서 이 항공주도 역시도 이제 이 경기 침체의 늪에 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약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3~4% 상승했던 부분을 장 마감할 때는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마무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주들 같은 경우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었을 때 크게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상 거의 저점 수준이 아닐까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포트에 좀 담아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항공주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올해까지는 지금 적자가 좀 지속되는 예상이 되는 게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지금 올해까지는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적자가 지속되는 그런 기업들을 포트에 담아가시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실적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는 대형주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흑자로 실적이 돌아섰고 올해는 그 흑자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항공주 중에 탑픽으로 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에 좀 담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시장에서도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수급 같은 걸 봤었을 때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순매수가 좀 계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바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급이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어쨌든 이 실적 성장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수준에서는 포트에 담아가는 게 큰 무리 없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가 급락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주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이번 질문도 유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가가 네. 급락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주가 급락을 했는데 이 에너지 인프라주인 전선주에 대한 주목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정원정 차장님께서는 그 유가 하락으로 해서 수혜가 되는 좀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유가 하락으로 해서 좀 피해를 본 업종 그리고 섹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항공주 같은 경우 상당히 반가운 일이 좀 발생이 됐지만 어제 잘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든지 원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거기다 전력 인프라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선 관련주는 상당히 큰 폭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기적인 악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어쨌든 유럽도 계속해서 LNG 그리고 석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린 텍소노미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작용이 좀 발생이 됐고 그 부작용을 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원전이라든지 LNG를 또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계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 태양광 쪽으로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 속에서 대안으로서 뭐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LNG가 선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뭐 해상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란지 이런 인프라지 구축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전선이란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력기가 연관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수요 그리고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동성은 일시적인 어떤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출렁임을 이용해서 앞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원전을 짓지 않는다, 뭐 해상풍력 철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한다라는 겁니다. 구축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 구축 계획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든지 그 전선 관련주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관심이 좀 필요한 섹터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을 거예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전선 현재 일신전기 뭐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이 1% 정도 일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일 그 급락이었던 일시적인 반등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오늘 접근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그 낙폭으로 인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가격 조정을 위한 앞으로 어떤 분할 매수라든지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전력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지트파워라든지 뭐 광명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X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관련주는 조정이 나올 경우에 분할 매수에 나서는 것도 유의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자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인 KC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 내 종목들과 업종 내 비슷한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KC텍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랑 좀 비슷한 수준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1분기는 성장을 했는데 2분기는 전년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실적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2분기 실적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가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역시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지난해 이제 하반기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이 지금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도 어쨌든 고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실적 성장이 되는 종목도 주가가 상당히 약한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 어떤 흐름은 실적과 좀 무관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C텍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지난 6월부터 6월 23일부터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좀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오늘도 좀 시장에서 좀 주가가 좀 올라서 지금 18,000원 좀 넘어 있는데 17,000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0,000원, 손절가 라인은 16,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폭의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는 KC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그 SY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테마에 대해서도 조금 전략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LPG 유통주라든지 그리고 사료, 비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정적인 이슈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기존 사료, 비료 이쪽에서 이제는 재건 쪽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테마와 관련돼서 새롭게 부각되는 테마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된 이 SY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EU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금융 지원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재건도 이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데사만 점령을 하게 되면 충분히 명분은 다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휴전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러시아는 폴란드에 인접하고 있는 서북부 지역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크림반도 연관성 있는 동남부 지역에만 관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전에 대한 가능성도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라면 휴전 가능성과 그리고 앞으로 재건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이제 식수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그리고 병원 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빠른 구축이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레고 주택처럼 공장에서 기계식으로 뽑아내고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 때 음압병실이 그런 구조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음압병실이 있긴 하지만 급하게 좀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립식 음압병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 연관성에 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모듈러 주택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나 부총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공급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테마가 앞으로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Y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러 주택 브랜드인 폴리킴 하우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듈러 주택 대장주일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어쨌든 3일 동안 어떤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3,800원에서 3,9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SY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